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연구자를 위한 국가과제 연구비 소개 젊은 연구자입니다. 젊은이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메타포가 이제 미생이에요, 미생.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미생인 거죠. 네. 이제 저는 완생. 선생님들은 미생에서.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시작부터 곧말하고 뭔가 이제 첫 출근을 해야 하는데 늦잠을 자고 뛰어가는 인 거죠. 근데 결국 이거의 끝은 서스테이너블한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 나의 랩을 만들겠다. 이게 과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가 연구비가 뭐고 내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뭐 박사 과정이 내는 거는 박사 과정십이 필요한 거겠죠. 박사가 내는 거는 박사 뭐 PhD십이 필요하고 교수가 내는 거는 이제 프로페서십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정부 과제가 뭐 수천 개쯤 있는데 우리나라만 외국은 더 많아요. 정부 과제를 이해하고 RFP를 읽고 정부 과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제안서를 어떻게 쓰고 이게 이제 설득력 있게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시험을 가장 잘 치는 방법이 뭘것 같으세요? 시험 문제를 내보고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만 풀다 보면 절대로 득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한번 채점을 해보면서 채점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쓰면 점수를 줄 수가 없는지를 이해하고 답안을 쓰시면 훨씬 더잘볼수 있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 과제를 아마 대부분 생소하고 처음 볼 사람이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정부 과제 심사를 들어가 보거나 남이 쓴 정부 과제 프로포절은 일단은 비밀이긴 한데 완료 보고서는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읽어보고 연구비를 이제 받으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심사위원이 어떻게 선정되고 심사위원과 심사 과정을 이해해야 내가 시험도 잘볼수 있는 거죠. 좋은 프로포절을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제가 됐어요. 그러면 선정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 5분 즐겁고요. 과제 기간 내내 우울해요. 이게 숙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때 선정할 때 이제 동계산도 이제 다시 해야 되고 진짜. 정부 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한정된 연구비를 잘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뭐꼭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연구비 운영 요령, 윤리, 연구 인력 관리, 연구실 관리, 리더십 이런 문제가 있고요. 완료되면 이제 보고를 하고 목표 대비 성과 관리 후속 과제 신청하고 이게 이제 뺑뺑뺑을 돌아서 지속 가능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받은 과제를 우수 과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과제에 가산점을 낼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힘이 되면 이제 탑다운 정부 과제를 힘을 합쳐서 만들거나 연구실 완전화를 위해서 장기 과제를 만들거나 해서 단기로 2, 3년짜리만 하면은 이제 랩이 커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아주 큰 과제들을 몇 개씩 받게 되면서 이제 묶이면서 이제 랩이 커지고. 정부 과제가 뭐냐? 그리고 정부 과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젊은 연구자를 위한 정부 과제 카테고리에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이 주로 내야 될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생. 근데 이거를 오늘 포커싱 할 거고요. 그거에 맞는 과제만 이제 얘기할 거고, 그 중에 어떤 과제가 있고, 과제 적합성이 뭐고, RFP라고 이제 리퀘스트 포 프로포절이라고 뭔가 과제를 내면 그 과제가 왜 나왔는지 이런 내용이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추진 배경, 방향, 뭐 요건 이런 게 있고, 이거의 가산점이 있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통칭해서 이제 RFP 적합성, 과제 적합성이라고 얘기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과제를 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과제를 어떻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제 성격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를 활성화하는 거니까 개발에 약간 안 맞아요. 연구를 해야 되고, 개발은 이제 산업부나 뭐 이런 돼서 중기청이나 뭐 이런 과제에서 해서 뭐 해야 되고 뭐 연구랑 개발이 뭐가 다르냐 뭐 R&D 아니냐 근데 실제로 연구하고 개발은 이제 화성에서 온 거랑 금성에서 온 것만큼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걸 쓰더라도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데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뭐
2018년 9월이니까 이번 정권이네요. 정권마다 철학이 다르고 기존 정권을 계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트렌드가 있고 옛날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버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움베르트 에코가 뭐 그랬잖아요. 기호학자인데 새로운 차원을 가기 사다리가 필요한데 새 차원에 갔을 때는 자기가 그 차원에 올라오게 한 사다리를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게 사다리를 재활용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 의료기술, 뭐 솔직히 이제 의료 산업이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나 지금 모든 이 과제를 왜 주냐 뭐 이런 걸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뭐 부국 강병이 이제 큰 스토리인데, 가장 스페시픽한 건 청년 실업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거에 지원할 자세가 돼 있어요. 이 정권뿐만 아니라 그전 정권도 그랬고 그전 정권도 그랬고 지금이 이제 해뜨기 전에 제일 어두운 시대예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뭐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뭐 자동차, 뭐 반도체, 핸드폰 다잘 만들고 좋은데 이제 점점 나빠질 일만 있잖아요. 이제 미중이 붙은 바람에 좀 달라졌지만, 그러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뭐냐? 의료 산업이다. 의료 산업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의료 융합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얘기고, 이거는 이 정권 문제가 아니라 그전전 정권부터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예요. 정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연구자들도 그렇고, 단지 강론이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뭐 디테일이 아주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혁신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촉진,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이 적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나쁜 것도 아닌 게, 우리가 뭐 쉽빌딩도 세계 넘버원이고, 뭐 자동차도 뭐 일단은 이만큼 만든 자동차 회사가 몇개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핸드폰, 뭐 전자, 반도체는 뭐 우리가 리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만 수입, 우리가 시장 규모가 10인데 무역 수지가 60이에요. 대부분 수입한다는 얘기고. 또 웃기는 게 이제 의료 중에 성형이나 덴탈은 매출이 몇천억짜리 회사로 시장 마켓 규모가 몇 조짜리 회사가 최근 10년, 20년 안에 여러 개 생겼어요. 그 얘기는 성형이나 덴탈처럼 보험 수가 밖에 있는, 보험 시스템 밖에 있는 애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한다는 거예요. 뭐 정부가 별로 지원도 좀 해줬겠지만. 근데 이제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 이제 그 보험 시스템에 걸려 있는 이제 메인 의료, 암이라든지 의료는 이제 항상 이제 뭐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료 기기를 만든다 그러면 남미에 저가로 수출하는 뭐 이런 거 말고는 진짜 메인 의료 기기를 만들어서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뭐 스텐트가 약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혈관 스텐트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 정부가 그런 걸 했어요. 이게 기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진입해서 쓰게 해야지 되고, 그걸 할때 이제 식약처의 안전성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평원의 유효성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 최초로 만들면 그뭐 환자 임상 검증을 해서 이게 진짜 유효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뭐 그런 걸 평가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외국에서 그런 걸 평가하고 들어온 외국 제품들은 그냥 바이패스 하는 거고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든 거는 누군가 그걸 돈을 내야 되는데 돈낼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외국도 뭐 쉽진 않아요. 근데 외국은 이제 보험 체계가 여러, 뭐 사보험도 많고 여러 페이어들이 있어서 나름 이제 그런 거를 잘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단일 보험, 공보험 체계라고 이제 나중에 많이 들을 텐데. 의료 산업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가 뭔가 그런 걸 고민해서 뭔가를 바꾸겠다. 이거는 이제 의료, 기기를 규제 혁신도 하고 산업도 키우고 그러면 여기다 R&D도 많이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청와대가 그냥 이런 얘기 할때 밑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들고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밑바닥에 보면 뭐 이런 책들이나 국회 예산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과 정책 대응에서 이제 키 의료 산업을 키우겠는데 미래지향적으로 키우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의료를 해야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이 거의 걸리죠. 뭐, 그래서 뭐, MRC 지원도 할때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부총리가 이제, 창업 생태계도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미래도 하겠다. 뭐, NRF가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미국의 NSF랑 코레스폰딩한 앤들인데, 다섯 개의 세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약학 분야의 지원, 우리가 이제 바이오, 특히
제약 부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미약품이나 뭐 말은 많아요. 뭐 논란은 많지만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래부가 지난 정권에 만들어서 이번 정권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컨트롤 타워로 점점점 가면서 R&D를 다 컨트롤하는 부처로 살아남았고 예산권을 줬죠.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제 이런 걸 받았고요. 기재부가 했던 거 뿐만 아니라 뭐 중구난방 연구관리전문기관 산업부 밑에 연구관리 전문기관 열 몇 개 있고 보건복지 밑에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부나 과기정통부 밑에 뭐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데 기관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프리랜서 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어떤 데는 사대보험 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안 줘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대학으로 받으면 산촉법이라고 산학협력을 위한 뭐 촉진법인가? 그래가지고 예외가 막 잔뜩 있는데 병원은 또 그거의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바디로 어떤 과제를 맡느냐가 콤비나토리얼 이슈로 법적, 제도적, 규제적인 게 바뀌어요. 선생님들한테 맨날 관리팀이 막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아주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랑 뭐 몇몇 사람들이 그 청와대의 국무조정실이라고 이런 걸 조정하는 기관에다가 이제 투서를 해가지고 일종의 청와대 신문고가 있는데 신문고에 내가지고 이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있고요. 뭐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세 기관은 각각 CV를 따로 모으고 연구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각각 따로 모아요. 그게 이제 뭐 보는 게 다르대요. 뭐 어떤 데는 논문을 주로 보고 어떤 데는 특허를 주로 보고 어떤 데는 산업화 실적을 주로 본다는데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정부 과제를 막 하는데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랑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하는 게 이제 이번 정권의 이제 큰 화두죠. 뭐 지난 정권도 뭐 산업 의료 산업 육성이긴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좀 그랬고 청년 일자리는 어디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제도 혁신 기획단 제도도 이제 바꾸기 위해선 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생각보다 제도가 복잡하고 그 이유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제도가 복잡해진 이제 내가 인공지능을 타고 들어와서 600억인가 가져간 애들도 있고 그 네이버 카카오가 AI 온천 기술 하는데 1300억 하겠다고 했다가 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이제 그전 정권 뭐 네, 손길을 타 가지고 뭐 망한 애들도 있고 뭐 새로 한 애들도 있고 뭐 이번에 이제 범부처로 의료기기, 의료산업을 하겠다는 거에 4조를 꽂겠다고 이제 유사일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한 30년간 이제 조분평, 이제 정권이 한 5년쯤 전에 의료산업을 키워야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한 30년간 의료산업에 들어간 정부 과제를 다 이제 조사 분석 평가라고 조분평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데, 조분평을 하고 나서 나온 결론이 이런 거예요. 10억 이상의 연구비가 들어간 의료기기나 뭐 의료과제들이 1000개가 넘었대요. 최근 30년간. 근데 그게 식약처, 어차피 쓰려면 식약처는 통과해야 되거든요. 식약처에 제출한 게 10개도 안 된대요. 우리가 뭔가 의료기기나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뭔가 좀 판을 다시 짜야 된다. 뭐 이게 이제 큰 스토리고요. 5년 전 얘기고 지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기존의 이제 의료 의공학 연구, 뭐 의료 연구, 뭐 제약 연구 이런 그룹을 다시 다 리스트럭처링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큰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신문을 볼 때 뭐 나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부 기조는 적어도 박사급 이상은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의료 산업에 대한 그리고 의료 산업 정책에 대한 그래서 벤처붐을 하는데 아까 이제 의료기기에도 아까 유효성을 좀 바이패스 해가지고 빨리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처럼 벤처들이 공공조달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이제 쉽게 납품해서 정부, 특히 이제 퍼블릭 섹터들이 많거든요. 병원도 이제 뭐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건 공공일 거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들도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뭔가 계속 나오고 이제 조금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낸 세금이 전부 다 재투자돼가지고 뭐 이런 산업을 키우거나 뭐 벤처를 키우거나 크게 보면 청년 실업을 줄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고 이래서 이제 자본주의 꽃이 회사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꽃의 상당 부분은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2040년까지 장기 목표를 가지고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정권이 계속 가야겠죠. 안 가면 뭐 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 대통령이 항상 이제 해마다 연초에 이제 국정 기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랬을 때 과학기술 기초연구 확대, 4차 혁명위원회도 설치, 의료현장 혁신기술 활용, 불규칙 규제 혁파, 뭐 해서 결국 뭐 큰 스토리는 이거죠. 연구비를 더 잃고 규제를 없애주겠다. 의료산업을 해라. 맞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걸 만들어서 혁신 성장 확장의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향 작년 7월에 나왔는데 선제적 허가 심사 체계 이거는 허가를 좀 빨리 해주겠다는 거고 시장 진입을 아까 우리는 식약처를 통과하더라도 신평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보험 수가가 안 나오면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뭐 불법에 가까워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잠재 가치로 좀 대체해줘서 몇 년간 한시적으로 쓰고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조기 시장을 진입하게 하겠다. 별도의 신의료 기술 평가 트랙을 만들겠다. 혁신 치료 재료 보험 수가를 가산해주겠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당근을 던지는 의료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짧은 시기에 이런 걸로 아주 좋은 의료 산업 의료 수준을 만들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을 키우는 데는 그게 족쇄가 되고 있거든요. 뭐 흔히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료는 복지와 보건이 같이 있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근데 복지랑 보건은 굉장히 다른 측면이에요. 복지를 생각하면 새로운 기술 하면 안 돼요. 안전한 기술 해야 되는 거고 싸게 해야 되는 거고요. 보건을 생각하면 새로운 기술 계속 해야 되고 좀 위험하더라도 좀 해야 되고 그게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지 관점에서 보건을 봤기 때문에 보건 산업을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하면 안 되는 거에 가깝죠. 이거 예를 들어 의료 산업으로 돈 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다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일단 다 환자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해서 조기 시장 절차를 해서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혁신 재료는 보험 수가를 어떻게 올려줄 거냐 뭐 이런 걸 해서. 별도 평가 트랙이라고 혁신의료 기술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잠재가치를 평가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건 이제 임상적 유효성 문헌이 부족하더라도 신의료 기술을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임상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사후에 이제 한 3년쯤 지나가지고 진짜 가치가 있느냐 보고 그때 퇴출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권의 큰 트렌드고 우리랑 이제 해서 이겨의 결과가 이제 본부처 의료기기 4조짜리 과제가 지금 공고가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세부 과제로 다 쪼개져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앞으로 10년간은 이제 의료산업에 이제 돈이 넘치겠죠. 뭐 그러면 연구자가 많이 필요하고 뭐 많은 자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죠. 크게 보면. 뭐든지 이제 다시 이제 정부 과제로 와보면 국정기조는 그렇다 치고 정부 과제는 일단 수천 개가 넘어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좀 숫자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2016년 GDP 지금도 약간 늘었으니까 뭐 그렇지만 뭐 1,400조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한 2만 7천 불 지금 올해 한 3만 불 작년에 3만 불 넘었다 그래요. 진짜 우리도 이제 3만 불 시대고 이 정도 5천만 이상 사는데 3만 불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6개인가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그만큼 잘하냐는 건 다른데, 2019년에 1,600조로 늘었고, 3만 불로 늘었고, 이건 추정이니까, 위키피디아 추정치 같은데요. 근데 2016년 대비 GDP의 정부 예산이 한 380조, 올해 이제 469조, 올해 증액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정부를 늘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한 전체 GDP 한 4분의 1이 정부 예산으로 우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정부 예산의 한 5% 정도가 R&D 예산이에요. 2016년에 19조인데 올해 한 20조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올라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 예산을 뭐 합리적 조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숫자를 보면 GDP가 한 1,400조 되는데 그중에 정부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돼서 GDP의 한 4분의 1을 쓰고 있고 그거에 한 5%를 우리가 R&D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죠. 박사 1인당 연구비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과연 이제 생산성이 높은 거냐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R&D 이게 정부 예산이고요. 아까 뭐 386조
2016년에 복지가 꽤 크죠. 제일 크죠. 일반 행정, 교육, 국방, SOC 뭐쭉 하면은 뭐 나름 뭐 여기가 크고 그중에 이제 일자리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요거에 이제 관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제랑방 전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이제 세 카테고리로 이제 크게 있고요. 재정 사업을 효율화해서 유사 중복 과제 통폐합하고 뭐 이게 과제를 주는 기관이 여러 개고 자기들끼리 정보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나라는 중복 과제를 안 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중복인지 아닌지를 알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재정 사업 원점에서 하고 총량 관리하고 뭐 어쨌든 건전으로 R&D를 효율화하겠다는 게 이제 큰 트렌드고 의료 산업은 키우겠다는 게 이제 큰 트렌드고죠. 이제 정부 예산이 이렇게 쭉 커지는데 R&D 예산 증가율은 점점 줄어서 우리가 이제 한때 엄청 계속 늘다가 이제는 세츄레이션 됐는데 그래도 이제 OECD 박사 대비 R&D 숫자 가격은 제일 크고요. 그래서 R&D 예산 규모는 뭐 2010년까지는 이렇고 한5% 되고. 근데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R&D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R&D를 해야 돼요. 아직도 이제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까운 거죠. 규모로는 뭐 세계 6등 하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근데 미국은 경제 발전보다는 보건 환경이나 뭐 다른 연구에 관심이 많아요. 비목적적 연구. 미국은 나라 규모가 너무 크니까 100개 정도 투자해서 다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해도 99개의 실패를 오버컴 할수 있을 만큼 임팩트가 큰 연구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처럼 연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일본만 해도 굉장히 달라. 일본도 뭐 경제 발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 대학에 이제 진흥을 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학생 교육에 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이제 비목적적인 연구가 이제 학생 교육이에요. 지금 뭐 대학에 가는 거는 애들이라도 잘 가르쳐라라고 이제 대학에 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애들이라도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독일 학문 후속세대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대학 진흥금. 선진국일수록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만 익센트릭하게 이제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 R&D 비용을. 이게 근데 원래 이제 정부 보조금에 비슷해서 R&D를 드러내놓고 하면 이제 WHO 위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라는 걸 했지만 결국은 RFP를 쓸때 본질적으로는 이게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아까 청년 실업도 줄이면 좋고 뭐 국가에 도움이 되면 좋고 아무리 내가 연구를 하든 개발을 하든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하는 과제는 저런 과제. 그러니까 단기 성과만 보는 거죠. 10년 후에, 뭐 20년 후에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일단. 근데 이제 일본만 해도 달라요. 일본은 5년 안에 될 연구는 회사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요. 5년 후에 결과가 나올 만한 연구는 회사가 5년 후까지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나라별로 똑같은 정부 과제를 하지만 이름만 똑같이 목적이 너무 다르고 관점도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는 단기 R&D 비용도 지원할 만한 좋은 회사가 없다. 예를 들어 의료 산업을 보면 의료 산업 회사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당장 뭔가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일 돈도 정부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혹자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뭐 70년대 쌍팔년 보냐. 그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걸잘 이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중화학공업도 했고 자동차도 만들었고 뭐잘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은 민간이 이미 커졌고 그래서 좀 옛날 패러다임으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큰 스토리가 있고요. 뭐 그것도 뭐 맞는 얘기고 아직이 민간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만큼 이제 VC들이 활성화돼 있고 VC들이 잘 투자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간 펀드.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은 약간 이제 몇 가지를 더 했는데 정부가 3조를 꽂고 매칭 펀드로 민간 자금을 하면 그 3조를 VC한테 나눠주는 일을 해서 갑자기 VC가 돈을 몇 배를 들게 됐어요. 그전 해에 비해 정부가 몇 조씩 꽂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이 정부 자본을 바인딩 해가지고 이제 벤처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벤처 투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갑자기 돈 많아졌는데 회사가 좋은 회사가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처들, 좋은 벤처를 찾아야 되는 이슈가 있고, VC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벤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돈은 많은데 이제 쏠 데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다 부채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교수들을 쫓아다니면서 회사 만들려고 막 찌르고 다니고 있죠.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해야지, SCI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임팩트 팩터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논문을 쓰고 있느냐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어떤 예산이 나오려면, 2015년에 이제 과학기술심의위원회 미래과학부 장관이 이제 R&D, 과학 R&D는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요. 그럼 국회 이 자료 다 공개되니까 우리도 이제 내년 예산, 2020년 예산은 2019년 국회에 7월 정도에 들어가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고, 그때 내년 R&D 예산이 어떻게 될지 슉 튀어나오죠. 16년 예산을 보면 2015년 예산은 이런데 16년 예산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2015년 7월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려면 이제 예타를 해야 돼요. 2014년에 17년, 뭐 16년 뭐 이런 거 돈을 뭐 조금이라도 잃려면 30억 이상인가? 뭐 하여간 그건 에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에타 외에가 막 생겨가지고 복잡한데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시작하는데 요거에 이제 패러다임은 이제 과기부가 코디네이트고 이거를 어떤 걸 투자하고 해야겠다고 해서 미래성장 동력. 2010년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개인 및 집단 연구, 기초 연구를 해야 되고 중견기업에 전용을 해야 되고 재난 뭐 이런 걸 대응해야겠다. 그때 막 뭐 엄청 많이 죽고 뭐 메르스도 있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전주기 혁신해야 되고 구조 개선, 인프라 효율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바꿨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이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부 과제가 몇천 개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포탈이 있어요. 포탈 NTIS에 가가지고 하면은 매돌에 무슨 과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샥 뜨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회계 연도를 일치하라고 해가지고 모든 과제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나게 다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캘린더 이렇게 모든 달에 다른 과제가 뜨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1월 1일에 과제 심사를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자기 과제 완료 보고서 쓰는데 바쁘거든요. 아무도 심사를 못해요.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래서 심사가 다 페일했어요. 이번엔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회계연도를 좀 틀자. 근데 우리가 그 회계연도 마칠 때 뭐 그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R&D 예산은 20조나 쓰는데 조기 집행을 하자. 연초에 뿌리면 경기 활성화가 좀 도움 되지 않겠냐. 뭐 이게 이제 큰 스토리고 빨리 뿌리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뭔가 뭘 해도 레디컬하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뭔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꽃밭으로 이렇게 단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걷다 보면 꽃길인데 끝엔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고 뭐 다 맞는 얘기인데 뭔가 하면 이제 근본주의자적으로 모두 다 1월. 뭐. 그러면 12월 말에 다 과제심사해야 되는데 그때 과제심사로 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 완료보고 써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또 이제 심사로 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4시간도 굉장히 아깝고 보통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NIH 대형 과제를 가진 사람이 오블리게이션으로 과제 심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과제가 다 과제 심사하는 방법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픈으로 과제 이름도 다 공개돼 있고 뭐 오픈 디베이팅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심사위원도 이제 비밀 있고 상피 제도라고 뭐 서울대 교수가 프로포자를 내면 그 과제, 그 뭐 과제 10개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서울대 교수면 서울대 출신 애들은 다 못 들어가요. 여기도 한 반 못 들어가겠네.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0개의 콘소시엄이 모인 과제 10개가 붙으면 100개의 기관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피 제도를 피하고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과제에 관심 없는 뭐 어디 뭐 아주 지방에 뭐 이름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대학에 있는 사람 말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근데 돈은 많은데 심사의 수준이 이제 상피제도를 안화시키거나 차라리 위원회를 공개하고 오픈 디베이팅을 하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제 나름 이제 규모나 서로 견제와 협동하는 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다 이제 일종의 뭐 서로 막 이제 전화해서 다 아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불신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수준이 그걸 공개해서 생기는 파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되고요. 어쨌든 캘린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룰들이 있어요. 과제는 탑다운 과제라고 과제를 기획을 해서 RFP를 내가 쓰거나 뭔가 위원회가 쓴 다음에 공고를 내서 다 내가 항상 따는 건 아니지만 보텀업 과제는 자유공모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건다 보텀업 과제고 일반 연구자들은 보텀업 과제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신진 연구자들은. 3책50이 있어요. 3책50은 한 PI가 5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에 책임을 3개, 공동을 2개까지, 책임이 하나면 공동을 4개까지 더해서 5개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예외가 계속 바뀌는데, 잔여기간이 10개월로 바뀌었고요. 그러냐면, 4개월 안에 과제가 끊어졌는데, 다음 과제를 4개월 안에 못 따면, 연구원을 자르거나 학생을 자르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랩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잔여 기간이 하도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10개월로 늘었고, 뭐, 한 5천만 원짜리 과제는 예외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연구자는 선생님들이 따는 과제들은 과제 딴다고 3,750이 늘어나진 않는데, 그리고 뭐 집단 과제 이런 것도 예외고요. 예외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뭐 룰이 이렇게 복잡한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제, 팻캣이라고 과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뚱뚱해진 뭐 고양이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서 NIH 애들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보통 우리는 이제 주변 문화니까 남들이 하면 따라하는 건데 특히 미국이나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고 동일 사업 단위는 이제 신진 중견 리더 집단 연구는 교육부에 이제 같은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신청하고 선정되면 한 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신진 과제, 캐리어 과제, 여성 과학자 과제, 뭐 중견 과제 이게 다 개인 연구자 과제고 뒤에는 이제 집단 연구 과제인데 이런 단위로 묶여 있다는 거고 개인이 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적인 연구자는 개인에는 못 들어가고 집단에는 집단에 못 들어가는데 개인에 있는 사람이 집단에는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룰이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또 문제는. 그리고 뭐 신규 과제 개시일로 10개월에 종료하는 이게 잔여 기간 4개월에 10개월로 바뀌었고요. 가산점은 이제 논문 많이 쓰고 대표해서 논문 신문에 실리고 뭐 그래서 뭐 성과가 나면 신문에 실리고 NRF에 알려줘야지 뭔가 가산점도 받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서 이제 호원경 선생님이라고 이제 서울의대 교수님인데. 국민청원을 했어요. 연구자 주도 연구비 확대 청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이 탑다운 보텀업이 합쳐서 20억인데 보텀업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규모가. 이게 1조밖에 안 돼요. 나머지 19조는 탑다운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은 뭐랄까 공무원들이 뭐 우리 중공업을 해. 뭐 이렇게 하면 중공업하고 뭐 4차 산업해. 그럼 4차 산업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보텀업 과제가 너무 작아요. 1조밖에 안 돼서. 이걸 늘려달라가 이제 큰 청원 얘기고. 그래서 보면 정부 주도 과제가 대부분이고 연구자 주도 과제는 엄청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배로 늘렸어요. 허은경 교수님 국회 청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때 이제 원래 저희 일반 연구자나 중견 연구자 억셉트율이 10% 정도였는데 60%까지 올라갔죠. 두 명 중에 한 명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돌기 때문에 어떨 해가리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엄청 쉽게 되다가 어떨 때는 빡세게 강한 애들이 다 모여 있고 이게 이상하게 엔트로피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다 같이 랜덤하게 시작할 텐데 어느 해에만 점점점 막강한 애들끼리 모이고 어느 해는 좀 루스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연구비 지원 기관은 이제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이제 개인 연구자나 연구를 주로 하는 쉽게 얘기해서 포닥 뭐 신진, 일반, 중견, 뭐 리더, 국가연구자, 뭐 창의연구자 뭐 그런 과제를 하는 애들이고요. 보건산업진흥원은 질병 중심 중개 연구라고 우리가 이제 중개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의료 연구를 하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건복지부는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암정복추진기획단, 암센터가 따로 과제를 줘요. 그래서 산통부가 이제 NRF가 6조를 쓰고 보건산업진흥원이 한 두 개 합쳐서 한 6천억 정도 쓸 거고요. 산업통상부가 한 6조 쓸 거고 말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는 개인도 많이 생겼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에서도 이제 주고 뭐 이런 거 모아놓은 이제 센터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신진연구자에게 줄 수 있는 과제고요.
NRF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NRF는 크게 보면 개인 연구, 기반 구축 연구, 집단 연구가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개인 연구로 선생님들이 처음에, 여기 밑에 이제 그게 있는 거, 박사 과정 연구.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 연구는 요쯤 있는 거고, 여기 신진 연구자부터는 이제 프로페서십이 있어야 돼요. 박사나. 그래서, 여기, 다 이제 개인이 하는 거고, 이게 내가 잘 되면 박사 과정 따고, 뭐 학문 후속 세대 따고, 신진 따고, 중견 따고, 리더 따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리더 위에 창의 있고, 창의가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연에 7억에서 10억씩 받고, 그 과제 따면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위에 이제 국가과학자, 그래서 IBI, 뭐 연에 100억씩 쓰거나, 뭐 이런 과제들로 쭉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거는 요거랑 두 개가 만나는 과제에 가까운데. 어쨌든 신진 연구자, 밑에 이제 포닥 학문 후속 세대 과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계속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 캐리어를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중견 해봤단 말안 해봤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나중에 이제 교수 같은데 뭐 자리 같은 거 옮길 때 내가 중견급 연구자냐 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뭐 그렇고 기반 구축도 있고 또 GRL, BRL 뭐뭐 SRC, ERC, MRC 뭐 이런 거다 한번 들어봤을 텐데 어쨌든 이런 센터 과제들도 뭐 저희도 가끔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 4D플로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016년에 항상 이제 게임은 이제 누가 나의 취지를 계속 옮기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창의, 전략, 도전, 핵심, 신진 멘토링, 여성과학자, 신진 연구 뭔가 복잡하고 1억 곱하기 3년 이렇게 뭔가 그리드하게 따다다다닥 정해져 있어. 이거보다 작게는 할수 있지만 돈은 딱 픽스돼 있는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2016년에 단순화하면서 플렉서블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진은 5억에서 1억 원래는 5천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1년에서 5년에서 연도도 늘고 중견은 0.5억에서 3억 곱하기 1에서 5년 리더는 3억에서 8억 곱하기 9년 X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이상한 게 일반인이 궁금증 뭐 화성에도 뭐 깃털이 똑같은 속도 떨어져요 뭐 이러면 연구자가 손 들어가지고 하는 뭐 이상한 프로젝트 지금 타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반인이 연구 주제를 궁금한 거뭐 비타민 같은 거죠. 100개쯤 내면 그거를 이제 골라서 내가 이제 각자 손 들어가지고 내 전공으로 그거를 풀어보는 자유공부, 개인 연구 뭐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이제 뭐 항상 그렇지만 게임에 룰이 있고 뭐 이유가 있거든요. 탄력적 운영, 공동 뭐 장기 안전점에서 5년으로 받고 소외까지 평가가 안 돼서 3년에서 5년 바뀌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제 연구비 쓰느라고 뭐 3년이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포닥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과제 쓰고, 뭐, 1년에 한 번씩 성과 보고 하고, 곧, 그러면 두번 성과 보고, 한번 알려보고 쓰는 거니까. 소위까지 평가 간소화해서 연차 점검 해서, 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억 5천, 5천만 원 곱하기 3년 정도는 아예 연차 점검 안 하겠다. 또 이제 한 페이지 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 꼭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신진 연구자가 이제 신진 연구가 있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붙은 건데, 뭐, 전임, 옛날에는 전임만 했었는데 요즘 비전임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구소고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 45세.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나이 너무 많으면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페인풀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0.5 곱하기 3년. 이거는 이제 그전 룰이죠. 2015년 룰. 여성과학자는 뭔가 이제 특별히 대우를 해야 되겠다. 아마, 뭐, 박사, 뭐, 전체 박사 중에 여성 박사가 뭐, 한 30, 40%될것 같고, 느낌상. 이공계. 뭐, 교수급으로는 뭐, 5%에서 10%일 것 같은데, 어느 과는 바이올로지 빼고는 뭐, 다 뭐, 마이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육성을 해줘야 된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커리어 과학자는 이제 뭐, 그, 저희, 은퇴하시는 교수님이 내가 애한테 의발을 물려주고 정말 키워줄게. 뭐, 이런 걸로 하는, 뭐, 이런. 뭔가 이제 이것도 이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이상하거든요. 솔직히 뭐 이런 데 가서 걔가 그런 애면 진짜 신진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룰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온실 속에 화초로 가는 거고. 한국 연구제 홈페이지 가면은 맨날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뭐 열심히 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날마다 가서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 등록을 하면 메일로 날라와요. 항상 연구제 특히 이제 박사 과정부터는 될지 모르겠는데 박사 이상은 무조건 연구자 등록하고 심사위원 가능 이거 꼭 눌러야 돼. 그래야 심사위원이 오고 아까 내가 했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채점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오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세요 처음엔 심사를 한번 해보시고 아 사람들이 뭐 이런 거잖아요 박사 심사 할때 나가 있어 그러고 막 농담 따먹다가 들어와서 박사 뭐 고생했네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2015년 일반 연구자, 신규 공모, 이거는 이제 옛날이니까 6월 30일 날 나왔는데 요즘엔 다 12월, 11월에 나서 1월에 이제 과제 시작하게 만들고요. 신규 과제 공모가 나오면 이제 사업 목표가 이런 거예요. 일반 연구자는 창의적 도전적 기초 연구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해서 기초 연구 성과의 질적인 창조 경제. 그때는 또 창조 경제가 하도여가지고 창조도 들어왔는데. 어쨌든 기초 연구 성과를 내라. 그래서 신진, 여성, 도약, 창의. 그때는 또 중견, 리더가 이름이 약간 바뀌었네요. 어쨌든 뭐 이러면서 어떤 애들이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창의적인 연구, 기초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내가 응용 연구하겠다고 쓰면 매우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초 연구를 할 땐, 근데 우리가 하는 연구 중에서도 기초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중개 연구를 하고 응용 연구긴 하지만 그중에 뭐 의료 영상의 뭐 아주 기본적인 거라든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초 연구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 할 때 굳이 뭐 기초 연구하는데 나는 응용 연구하겠다고 이렇게 쓸 이유는 없다. 이런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이 얼마고 몇 개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경쟁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낼 거냐, 이건 프랙티컬한 문제니까. 근데 해가리를 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아까 3년에서 5년짜리 과제면 해가리를 하니까 해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신진은 29개 5천만 원 뭐 이렇게 숫자들이 쫙 나오는데, 숫자 이거 후속 및 차상위 과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연장 과제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요청이 있어요. 신지는 뭐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비전임,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 이게 자격이 아예 안 되면 서류에서 탈락이고요. 중견에서 논문이, 중견은 이제 논문이 두 편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신진 중견 리더는 논문으로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NRF는. 다른 거 안 봐요. 뭐. 이게 아까 했지만 상피제도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좋은 하이퍼세스나 좋은 연구자라는 거 심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상피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옆집 아저씨인데 박사가 있는 아저씨가 이제 심사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옆집 아저씨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좀 이제 하여간 그래서 이제 논문이 중요한데, 그래도 신지는 좀 이제 젊은 연구자니까 논문보다는 주제나 뭐 이런 거가 중요하고요. 일단 평가, 뭐, 이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이게 채점표예요. 채점표의 항목만 가져다 주는 건데. 근데 뭐, 솔직히, 뭐, 이, 뭐, 10개를 받으면 10개 중에 2개만 뽑아라. 이렇게 이제, 오더가 내려오면, 그 10개 중에 2개를 뽑고 나머지는 채우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건 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피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쓸 때 이 꼭지를 붙여서 쓰는 게 좋아요. 심사하는 사람이 편하게 독창성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독창적인지를 한 페어라고 쓰고 박스 쳐놓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방법이 우수한지, 우수성 박스 안에 쳐놓고 뭐 이렇게 하면 제안서를 쭉 읽으면서 내가 채점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엄청 피곤하고 동시에 뭐 20개씩 봐야 되고 잘 이해도 안 되는 남의 분야를 옆집 아저씨 입장에서 막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잘할 수 있게 제안서를 써야 그래도 서로 기분이 덜 상하겠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화나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듀데이트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 방향, 뭐 그리고 뭐 일반 연구인데 지역 가산점 있고 뭐 여성 가산점 있고 뭐 엄청 복잡해요, 가산점도. 뭐 지역 대학 우수자 뭐 요즘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역이 일단 유리해요.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키워야 되고, 산업부 펀드가 6조라고 했는데 그중에 2조는 지역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펀드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온강대는 지역이잖아요. 걔들이 피하고 우리가 세부로 들어가면 지역 과제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연구를 해봐야 되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뭐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지만 학문 후속 세대 포닥이 내는 거죠. 박사 후 국내 연수, 국외 연수, 대통령 펠로우십. 이것도 이제 이때 생긴 거고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입장으로 생겼고, 박사 후 국내 연수가 제일 이제 많은데, 이게 자격 조건이 박사 후 5년이에요. 국외 연수가 숫자가 좀 적긴 한데, 뭐, 어찌됐든, 뭐, 할 때 뭐, 뭐가 좀 달라. 외국에서 뭐, 인비테이션 레터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래서, 대통령 포스닥은 이제 1년에 1억 5천씩 5년간인가 지원하는 건데, 이게 12명인가 뽑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신진 교수가 1년에 5천 곱하기 3년짜리 과제를 딸 때에는 포닥이 1억 5천 곱하기 5년을 따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 사람들이 막 논란이 많았죠. 이렇게 중견만큼 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장기로 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가 이제 12명을 뽑는데 노벨상의 주제가 뭐 물리학 있고 화학 있고 뭐 생화학 있고 생물학 있고 이제 의학 있고 뭐아뭐생뭐 하여간 뭐 과학이 서너 개 있잖아요. 그걸 다 쪼개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에서는 메디스타라고 우리는 뭐 8년에 20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메디스타 과제 기획됐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이건 3 플러스 2로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예산 있고 몇명줄 거고 보면은 국내가 두 배죠. 그래서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21명인데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였다는 게 이제 점점점 이게 사람이 퀄리티가 해서 SCI 논문 3점짜리 한 명이 있으면 이제 대통령 포스터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한때 이거 아마 없어졌죠 요즘에. 그렇죠.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뭐 솔직히 포닥을 하여간 뭐 그런 카테고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포텐셜을 가지고 뽑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 질병중심중개연구국 원래 보건복지부가 기초의학 연구를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왜 기초를 보건복지부가 하느냐 너는 그 임상에 도움되는 연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는 다 NRF에 뺏기고 그래서 미국은 NIH가 NFF의 예산의 3배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까 NRF가 6조인데 NIH 보건복지부가 6천억인가 5천억밖에 못 쓰고 있는 아주 이상하고 복잡한 중개 연구 분야가 있고 의료기기 있고 신약 있고 보면 임상 적용 가능성 근거 활동에서 HT는 뭐냐면 신약 생물학 의료기기 의료기술 바이오마커 해서 13개의 의료 분야에 뭐요 5개의 콤비나토리얼로 내가 내는 거고요. 이것도 결론 논문이 여기 13개인가 있죠. 이렇게 질환군이 이게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뭐 그래요. 15개로 늘었네요. 그 다음에는 뭐 2017년에 또 바뀌었어요. 기초 예산이 부처 매칭형으로 추진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 해야 된다. 솔직히 창의라는 게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과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신규 과제 연구 일정으로 전부 다뭐 예산을 회계연도 일치. 이게 이제 그 말만은 회계연도 일치인 거죠. 2017년에 회계연도 일치를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모두 다 1월에 시작하고 뭐 특정 기간에 끝나겠다고 바꿨고요. 그래서 16년에서 17년으로 선정률을 제고하고 장기 연구 확대 및 장구 안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까 그뭐 3년 자르는 거 길게 하고 후속 연구 횟수도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여러 번할수 있게 하고 종료 후 우수 과제를 할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 한번 잘하면 진짜 잘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체감은 별로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룰은 뭐 이렇게 바꿔도 그리고 리더 연구가 그때 이제 리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쇼티지가 났거든요. 과제들은 나왔는데. 그래서 리더 창의 과제, 리더 과제들 문제가 좀 됐고. 생애 책 연구라고 이제 생애 첫 아파트가 이제 인기니까 뭐 이런 것도 생겼는데. 아니,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거. SGI 생겨서 저희 랩도 이제 그런 거 했었죠. 혜택을 좀 받았죠. 뭐 ERC 국제공동연구, 저도 이걸로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한달 있었고, 뭐 국제공동연구 했고. 신진과제 뭐 이렇게 한국형 그랜트 해가지고 이게 SGI라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제들이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게임의 룰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평가도 바뀌고 안맹 평가가 한때 됐는데 우리나라는 안맹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안맹 때문에 쓸데없이 떨어지거나 통신 실패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보고서 분량도 20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터디 디자인이 안 보여. 내가 뭘 하겠다는지. 선생님 5페이지를 쓰더라도 꼭 스터디 디자인. 내가 몇명 모아서 뭘 보고 통계적인 유익성은 얼마나 나올 건지를 미리 예측해서 쓰는 스터디 디자인만 있어도 일단은 제안서는 ABC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이제 안 줘요, 점수. 어쨌든 R&D와 부착동에도 하고 그래서 처음 가봐야 되고 삼성 미래기술재단도 뭐 재밌는 건데 어쨌든 연구과제 주제는 질병, 기술,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주제, 기존 없던 주제 깊게 들어간 남아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주제로 이제 세분화될 수 있고 그 전에 똑같은 과제 뭐가 됐는지 제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연구자 이름도 뜨고 뭐 소속도 떴는데 이제 그런 거안 뜨고 어쨌든 저거 제목은 뜨죠.
제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떤 과제가 주로 되고, 유행이 뭔지, 인간관계 실력, 연구 업적, 현실성, 책임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제안서는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제안서 작성법은 뭐 여기 있으니까 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써야 될게 제목, 요약서, 기존 연구 업적, 선행 연구, 말고 나머지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목하고 요약서는 목숨 걸고 쓰셔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써서 그냥 대충 쓰는데, 그러면 100점 필패예요. 무조건 제일 열심히 써야 되고요. 업적 잘 챙겨야 되고, 은근히 눈에 안 보이는 아래 한글 디폴트 폰트가 눈에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만 행간이나 자간만 조정해도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한 거. 손대지 말하지만 어쨌든 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구비 뭐 이런 거난잘안 보는데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심사자나 리뷰어.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채점해 봐라. 그리고 뭐 연구 계획서 하고 RFP 충족 뭐좀뭐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이제 불편한데 전문가가 아니고 피곤하고 항상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력은 메가 트렌드 뭐 4차 산업혁명 우리 하는 건다 메가 트렌드인데 네트워크 공감대 역량 뭐 멘토를 따라하고 일단 시작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